이거요? 파이트케이드 2 그걸로도 되더라고요. 어? 아우 씨. 파이트케이드 2요. 파이트케이드. 그거 넷플 잘돼 그걸로. 예. 예, 파케 2. 예. 어? 이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캐릭터. 이 캐릭터가 거의 끝판 외에는 거의 다 필요해요. 얘가 진짜 좋아요. 오락실에서도 예, 느낀 건데 이거 이 바이킹 아저씨가 거의 일당백이요. 거의 이 게임 80%. 이 할배가 없으면 큰일 나. 바이킹.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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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아 세가 이것들아 저지하지 못하게 하고 용광하지 못하게 하면 니들 다 죽여버린다. 개 같은 거 왜 못하게 하냐.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왜 못하게 하냐 이 개 같은 거. 썩을 놈들아 망할 놈들 망할 놈들. 아니요 용광아치는 아직 그런 소리 없어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아니야 아직 아니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못한다는 제가 못한다고 안 그랬는데 저지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얘 겁나 좋아 진짜. 이 게임에서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캐릭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죠. 아, 아, 그렇죠 뭐. 어쩌겠어요. 이미 안 된다고 뭐 선언한 거 뭐 어떻게. 아이씨 이런 씨. 어 되게 안 터지네 이거.
아, 예, 들어가세요. 예. 쉬었다. 가끔가다 아까와 같이 유튜브 채팅 그 깨진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환영합니다. 예, 반가 반가 반가. 1월 19일 정모 투게더 커뮤니티 공지 사항 확인하세요. 아, 어디 갔어, 얘? 아, 여기 있다. 왕이 뭐 이렇게 조밥이야? 에휴, 왕이 완전 조밥 찌그레기인구만. 여기서 로켓 날려 재밌긴 한데 로켓 있나? 아 이거 없네. 아 그럼 거기에요. 예 맞아요. 맨 꼭대기 맨 꼭대기. 예 맞아요. 거기 맞아요. 예 거기네요. 예. 요즘에 안 간지 꽤 돼가지고 저도 헷갈려서 인터넷으로만 하다 보니까는 안 간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매칭인지 헷갈려요. 옛날에 풀투 풀쓰리 CD 사러 갈 때 많이 글로 갔는데 요즘은 거의 안 가다 보니 인터넷으로 사니까 거의 요즘 갈 일이 뭐 없죠. 예. 네. 거의 인터넷으로 사기 편하니까 전국 방방곡곡 뭐 다 보내주잖아요 배송. 그렇다 보니까 뭐 특별히 뭐 국점만 따로 갈 찾아갈 일이 잘 없어.
그렇더라고요. 아 잠깐 뭐 하나 살려놔야 되는데? 아 저 위에 있는 놈 살려놔야겠다. 안 맞아. 아씨 짧아. 이거 막 이렇게 구려요. 바이킹이 없으면 안 되네. 짧아 짧아. 이럴 땐 로버카. 요즘 뭐 직접 매장 찾아갈 일이 참 없어. 인터넷 그 좀 인터넷 쇼핑으로 거의 다 사니까. 온라인 쇼핑으로 사면 되지 뭐 귀찮게 뭐. 용과 같이 예약 같은 건 뭐 좀 오프라인 가서 뭐 할 일이 뭐예요. 어우 쉣다. 어, 이 새끼 내가 잡아야겠다. 이거. 잡았다. 아이고 구할 게 좀 많네. 아, 아 맞다. 아 이거 죽이면 안 되는데.
야, 헬로. 오우, 쉣.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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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컴, 컴. 아까 잘못했어. 야, 메가 드라이브. 어우, 죽을 뻔했어요. 아이씨, 그지 같은 것들. 이 원신 좋아. 달리기가 빨라요. 베리 스피디 캐릭터. 달리기 겁나 빨라. 어, 예, 한 번에 두 개씩 못 때려가요. 한 번에 하나씩. 어, 왜 안 맞지? 어, 안 맞네. 예, 한 번에 하나씩 밖에 안 돼. 오우, 쉣. 오우, 쉣. 어? 저 왜 이렇게 빨리 오냐? 와. 제발. 아유, 아우. 아, 쟤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 살려놔야 돼.
어휴, 둘이 꼬였다. 젠장. 야, 이거 못 나가겠는데, 이거 이러면? 아, 진짜. 아, 못 나간다. 아, 쓰고. 왜 이러면 어떻게 나간다는 거요? 아, 다시. 겁나 빨리 가도 안 되겠네, 이거? 됐다! 됐다! 어이? 아, 귀신이 있었네? 아씨, 귀신이 있었구나, 어차피. 귀신이 있었네요. 에이. 괜히 쫄았네. 넌 뒤져, 그럼. 귀신이 있었구만. 무귀신 작전. 예, 네, 한 명, 한 명이 한 놈씩 구출. 네. 어! 아, no. 아우, 제발. 어, 왜 이렇게 안 맞냐? 그 시간 빠르네, 벌써. 정모 3일 남았다니. 용과같이 뽀 벗어, 건달같이 뽀 벗어나온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 아, 시간이 무섭네. 벌써. 아휴, 금방이구만. 에이, 무귀신 작전할까? 아, 무귀신, 무귀신 작전. 그래. 뚝딱. 여깄다. 물귀신 작전!
아. 됐다, 귀신 하나 살려주자. 아래 동네 귀신 하나 남겨놓고. 건달같이 쓰리 안 해봤죠? 저, 네. 아직 안 해보셨다 했지. 컬이 갑자기 훅훅 떨어질 거야. 하향된 퀄리티. 리마스터라서 급이 좀 떨어져. 이제까지 예, 겁나 고퀄 게임만 보다가 툭 떨어지는. 급이 훅 떨어질 거예요, 갑자기. 그래도 뭐 스토리랑 뭐 한글로 돼 있으니까 뭐 그냥 아쉬운 대로 그냥 뭐 일드 드라마 한 편 본다 생각하면 괜찮아. 어, 이거 왜 이렇게 안 죽어? 쪼무리기가 왜 이렇게 안 죽어? 기도 안 차서. 그, 보스판에 엑시트 거의 안 나오는데 이 판은 엑시트가 있어. 그게 좋아요. 보스판은 거의 엑시트가 없다? 귀신. 아씨. 총싸고 막 가냐? 어, 징그러워.
예, 그냥 일드, 촌스러운 일드 한편 봐야지 하고 사면 괜찮아. 근데 뭐 내가 고퀄의 게임을 하고야 만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스트레스 받아서 안 하고 싶어. 그닥 그렇게 고퀄의 퀄리티는 아니거든요. 그냥 아예 촌스러운 일드 한편 편안하게 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 괜찮아. 뚜루루루루루 띠루루루루루 띠루루루루. 오, 얘 바이킹 두 개다. 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우울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스포를 1도 안 하는 편이지만, 그 정도로 막, 예. 극적으로 약간 안타까운 요소는, 예, 모습은, 뭐 어쩌다가 한번, 뭐, 건달 게임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 정도로 막 그렇게, 예, 그 정도로 심각하게 우울하진 않았어요. 그냥, 아예 어쩔 수가 없구나. 이 정도는 있는데, 뭐, 그 뭐, 그 극처럼 그죠? 극일탄처럼 그렇게 이제 에, 어이없게 우울하진 않아. 그건 진짜 너무 그래. 시작하자마자 깜빵부터 심려가 있고, 아휴. 스토리 자체가 일단 극혐이야. 괜히 극이 아니야. 극혐이라서 극이. 야, 얘네 올라올 때까지 못 쏘잖아, 씨. 아, 맞다.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총잡이, 멋진 총잡이. Oh no! 야, 안녕하세요. 반가. 예. 예. Hello, Jax. 예. 고전 게임을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반가. 예. 구독과 즐겨찾기 뭐 팔로우도 부탁드릴게요. 예. 부탁. 어우 씨에또 오, 저런 데서 죽어. 죽어도 씨. 예. 어? 띵루리디디디루링딩.
됐어. Let's get it. 이걸로 맞출 수 있나? 아, 너무 느려. 느린 놈들은 극혐이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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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가, 반가. 아우, 사우나 가고 싶다. 이거, 아, 잠깐만요. 예, 쳐드리죠. 이거요, 이거. 네. 제목을 네, 작성하시오. 새가. 새가. 예, 메이드 인 세가. 어, 맞네. 잘 맞네. 찌르고. 됐다. 구하고 넘어가고 바이킹 또 꺼내가지고 잡고. 이 바이킹은 리치는 겁나 좋은데 방향이 얘는 한 방향밖에 안 나가. 단 그게 꾸져먹었어요. 아까 걔는 팔방향, 예, 팔각 바이킹이라서 거의 무적인데 얘는 그게 꾸러먹었어요. 가게 하나 한, 예, 네, 단방향이라서 그게 아주 꿀어먹었어. 거의 그냥 바이킹으로 하면 돼. 다 필요 없어. 사스가 바이킹. 이게 그냥 바이킹 하나로 그냥 평정하면 돼. 할배 바이킹. 이 사람은 그냥 수염 덥수룩 해가지고 장발장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아, 없구나. 여기 뭐 구할 게 없네. 끝. 엔딩이 얼마 안 남았어. 이거 깨고 그 다음. 어우, 야, 위험해.
아, 벌써 왕이네. 이 게임, 나 바이킹만 잘 다루면은 일단 한 80% 이상 끝난 거. 다른 놈도 다 필요 없어요. 뭐야 이 밥들은. 이제 엔딩 각이다. 예. 이번 요 스테이지 5 여기만 이제 끝나면 끝이요. 예, 밥들. 아침밥이라고 하죠? 조밥, 예, 조식, 예. 조밥들, 예. 아침밥들. 아까 누가 그거 했잖아, 예. 예. 아침밥 녀석들. 어우, 쉣! 아, 씨, 아침밥 주제. 이걸로 할까? 와, 세다. 아침밥 꼬리밖에 안 되는 곳들이 말이야, 씨. 어? 아, 씨. 어? 조밥 녀석들. 아침밥 꼬리밖에 안 되는 것도 말이야. 저 오랜만에 다코야키 사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여기 동네 원주 여기 터미널 근처에 주말에만 다코야키 파는 그 뭐냐 그거 있더라고요. 아, 원래 매장도 하나 있긴 한데 그 노점상이 싸게 많이 주니까. 예? 노점상 거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팔아준 말에 세금은 안 내는 게 개심하긴 한데, 에휴, 어쩌겠어. 너무 각박한 세상, 예. 세금은 안 나지만 가끔 팔아주도록 한다. 예, 세금은 안 내는 게 개심하긴 하지만은, 뭐 어쩌겠어. 마지막으로 온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아이고, 1월 15일 예. 정모특에도 커뮤니티 예. 정모날, 예. 정모날이 저 장날인 사람이 왔네요, 예. 정문날이 제사날인 사람이네. 반가.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가. 예. 1월 19일 정모특에도 예, 정문날이 곧 너의 제사날이다. 예. 농담맨. 예. 왜 이렇게 삐돌맨들이 많아 진짜. 씨. 예, 섭섭하고 서운하고 뭔가 불만이다. 이거 뭐 억울하다 하면 나한테 얘기를 해요. 기집애처럼 뭐 씨 꼬잡하고 있지 말고. 오케이? 예. 아니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씨. 뭐 기집애도 아니고. 예. 언젠가 세금? 아이 노점상이 어떻게 세금 내요? 매장이 없는데 사업자가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내요? 강제 철거나 안 당합니다 이제. 예, 아무튼간에 반가 오신 분들 반가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예. 아프지 마시고. 예. 아니 노점상이 무슨 세금이야? 노점상도 근데 세금 내는 분도 있긴 있어요. 저희 농구장 이거 가는 데 있잖아요. 전 맨날 가는 농구장 거기 앞에서 그 카드 결제도 해주는 노점상 있거든요. 거기는 세금 낼 것 같아. 카드 결제도 해주는데 뭐 어떻게 빼박이지. 예, 사업자도 있다고 하더라고. 여기는 아예 그거더라고. 예. 나중에 돈 벌어서 매장 차리면 그때 뭐
세금 내겠지. 아니 근데 노점상이라고 너무 미워할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지같이 살기 힘들면 노점상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노점상이라고 뭐 그럴 필요 없지 뭐. 너무 선대 꼰대처럼 굴 필요 없어. 아니 노점상도 뭐 그 사람들 뭐 날 때부터 노점 하고 싶었겠어, 그죠? 안 그렇습니까? 어우 노. 예 아무튼 예 반가 반가. 예 집 나갔던 사람도 반가 반가. 예 컴백한 사람도 반가 반가. 아니씨 어우 요즘에 그거 뭐지? 가끔가다가 논스톱 보면 재밌더라고. 옛날 시트콤 알아요? 논스톱? 재밌더라고요. 논스톱 같은 거 저거 뭐야 파일론? 예 그런 데 가니까 있더라. 예. 싸게 있더라고. 논스톱 재밌어. 오랜만에 보니까는 남자샌 여자샌 논스톱 그거 새 친구 그런 거 많잖아. 아니 근데 운동해도 살 안 빠지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운동한다고 살 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먹는 게 문제. 먹는 게 아무리 운동해도 소용없더라고요. 예, 운동은 소용없어요. 보니까는 먹는 게 80%예요. 운동 20%. 아,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먹는 게 조심해야 돼, 먹는 거. 아무리 운동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운동 6년 댕기면서 느낀 건데, 예, 거기 운동 시키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운동 아무리도 처먹는 거 관리 못 하시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예. 먹는 거 관리해야 돼. 먹는 게 문제예요. 아휴. 아이씨 저도 먹고서 살안찔 것 같으면은 닭고기 뭐 100개 1000개 만개 막 먹게? 아 그게 안되잖아. 예. 어휴 여러분들 아무튼 올해는 아프지 마시고 예 술 담배도 좀 줄이시고 그러면 건강하실 것 같네요. 예. 폭식도 좀 하지 말고 그만. 예. 폭식하고 뭐 밤에 혼자 혼술 때리고 그런 아재들이 많아요. 뭐 말 안 해서 그렇지 뭐 겁나 많을 거야. 예. 담배는 물론이고 담배 다 안 좋지 몸에. 병원에 일단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술 담배 얼마나 하십니까? 이거요. 왜 물어볼까요? 예, 술 담배가 그만큼 병을 불러 일으키는데 아주 이게 예. 큰 성과를 일으킨다 뭐 그런 거지. 예. 술 담배만 안 해도 병 날 게 많이 줄어든데 수백까지가. 나 술 담배 안 하잖아. 예. 아예 안 한다고 말 못 하겠지만 거의 안 해요. 예.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좋아. 웬만하면. 예.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대. 예. 의사 선상님이 그러더라고요. 예. 일절 안 하는 게 좋대. 일절. 예. 몸이 끈적끈적해지고 그러니까는. 어? 아우 씨 또 라면? 아 라면이요? 에이 라면 안 먹는 게 좋죠. 안 드시니. 근데 저도 라면 먹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에이. 나도 라면 하루에 라면 일주일에 라면 4개 5개 먹는데. 하긴 염분 많은 거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 운동시키는 분들이 소금 들어있는 거 일절 안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운동시키는 사람들 그게 뭐 지방 분해가 잘 안 된대요. 이게 쩔어가지고 지방이. 에이. 아예 아니면 소금기 염분 있는 걸 일절 먹지 말아봐요. 살 잘 빠져요. 그거 그 대신인데 그러면 음식 먹을 게 확 줄어들걸. 예. 겁나 괴로울걸요. 예. 아 진짜 살 겁나 빼지고 싶으면 염분 있는 거 하나도 먹지 말아봐요. 살 겁나 빠져. 예. 대신에 아마 돼지기 힘들 거다. 아 진짜 살 겁나 빠져요. 예. 그 대신인지 살기가 힘들 거야. 예. 염분 있는 걸 아예 1도 먹지 마요 그냥. 총잡이 가야 돼요.
아, 뭐 먹냐. 아. 배고프네요, 갑자기. 먹는 얘기 나오니까 배고프네. 어우, 쉣. 어디 씨, 엑스박스 마크 같이 생겨가지고. 아니 요즘에 최근에 잇몸 신경치료 받은 분들 얼마시겠어요? 견적? 예? 누구 잇몸 신경치료 받으신 분 없나? 요즘에 신경치료 견적 얼마나 나와요? 에? 있을 거 아니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에. 임플란트 한 사람들도 있구만. 잇몸 예 신경치료 견적 100만원도 나온다던데? 아씨 아우 이제 이도 이 관리 잘해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요. 에. 돈 겁나 깨진다 진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잇몸 관리 하시길. 아. 어? 금리 씌우는 게 50이요? 금리 씌울 건 없어요. 저도 아, 저 아마 금리 떼었던 거를 금리 씌웠던 거를 지금 관리를 몇 년 동안 안 해줘가지고 그거를 빼고서 임플란트 할 것 같아요. 한 군데 딱 한 군데. 제 지인 중에도 임플란트인데 4-5군데 한 사람도 있어. 교정하고 뭐 저거 하느라고 거의 반 성형하느라고. 저도 임플란트 하나 하고 근데 신경치료 하나 하고 좀 하면 100 몇십만 원 최소한 200 들 것 같은데. 에 몰라 씨. 안 할 수도 없잖아. 그렇다고 내가 틀딱처럼 뭐 틀니 끼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근데 술담배 많이 하는 인간들은 틀니 아니 임플란트 훨씬 많이 해 나보다. 비교도 안 되진 않아. 어 얘 왜 안 죽니? 얘 너 안 죽니 왜? 아 그지 같네. 얘가 너무 느려 터졌어. 아, 나, 씨. 됐다. 그, 요즘 비싸네요. 임플란트고, 뭐, 금리고 말해. 와, 간신 잡았다. 야, 씨. 치과, 아유. 본인이랑 관련 없는 얘기는 좀. 예. 아, 그것도 그때 천차만별이죠. 예. 돈 잘 버는 그 강남이나 이렇게 진짜 뭐 뭐라 그래야 돼? 환우들이 많은 데는 환자들이 많은 데나 그렇지. 이런 시골 동네 같은 데는 천차만별이죠. 그것도 동네가 어디냐, 뭐 그거 얼마나 따진다고 그거. 예. 지리적으로 조건은 좋냐, 그렇지. 상위 몇 프로나는 뭐 몇 억씩 버는 거고. 아무 개나 소나 뭐 돈 떼돈 벌고 써요. 그렇진 않아요. 치과도 문 닫는데 천지구만. 아, 마순상님 이제 돌아오셨구만. 돌아왔구나, 마태식이.
고양이 바깥에서 자고 있으니까요. 아, 뭐 고양이랑 내가 뭐 하루 종일 끌어안고 있어야 돼? 아, 고양이 힘들어요. 심심하면 계속 손가락 깨무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뭐 고양이 하루 종일 어떻게 데리고 있어 내가. 아, 힘들어.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 얌전하긴 해요. 막 왈왈 강아지처럼 왈왈 막 심심하다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러진 않아. 추잡하게 안 그래.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래도 심심하면 막 막 이런 소리 내긴 해요. 와가지고 방문 앞에서 그러면 나가 시끄러워 이러면은 이제 그제서 이제 에이 혼자 놀자 이러고 포기가 빨라요.얘네는 막 매달리고 절대 안 그래. 안 놀아주면 아유 그럼 말고 때려쳐 임마 하면서 내가 혼자 놀게 하면 지가 알아서 놀아. 힘들어 짐승 하루 종일 있는 거. 내가 무슨 짐승 뭐 그거 조련사도 아니고 말이야. 의사들도 뭐 그렇다대. 예. 그게 뭐 강남 의사 뭐 그런 거에 따라 예. 뭐 어디 시골 의사 그런 거에 따라서 뭐 1년에 뭐 몇 5천 버는 사람도 있고 뭐 4억 5억 버는 사람 뭐 9억 10억 버는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다 틀리대. 예. 어떻게 다 똑같이 많이 벌겠어. 예. 아니 똑같잖아 방송하는 이거에. 예? 방송쟁이도 돈 많이 버는 사람 몇천만 원씩 버는 거고 거지쟁이들 나 같은 사람들은 돈 얼마 못 버는 거고 그런 거지. 응, 뭐, 인터넷 방송 한다고 뭐 다 부자 될 것 같아? 응. 꿈 같은 소리죠, 진짜. 당장 인터넷 방송 한다고 부자 절대 안 돼. 아, 씨. 아, 용 나오려고 그래. 아무튼 이 엔딩 임박인데. 아, 그 아저씨 그 얼마 전에 그 실시간 검색어 그 아저씨 말하는 거요? 예. 그 아저씨 뭐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뒤로 뭐 잠적했잖아요. 얼마 있다가 또 돌아오겠지. 에이, 평소에 욕을 좀 많이 하긴 했어. 왜 욕을 해 방송에다 대고. 자기 옛날 제자들 욕하고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그거 글 올린 거 아니에요. 왜 욕하시냐고. 옛날에 우리 그렇게 때리셨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나요. 왜 그런 거야 진짜. 씨. 예, 옛날에 잘못했으면은 입 다물고 조용히 살 것이지. 꼰대처럼 방송에다 대고 지랄하고. 예, 꼰대는 극혐이야 아무튼간에. 예, 조밥들이 무슨 방송에다 대고 씨 꼰대 짓거리 하고 있어. 마태식씨 그래도 무사히 잘 돌아왔네요. 시간기한을 딱 놓치지 않고 잘 컴백했네. 아슬아슬했네 진짜. 어우 위험해. 아, 나 그 아저씨 방송 가끔씩 봤어요. 석주일 아저씨. 예. 방송이다 보니까 저도 방송하고 있어서 뭐 별 말을 못 하겠지만 근데 그 아저씨 방송 전 잘 안 봤었어요. 너무 그 자기보다 그 나이 어린 선수들이라고 막 함부로 막 말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기분 안 좋죠. 보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죠. 한마디로 예, 엇갔죠. 예, 뭐 예, 엇갔죠. 예. 예, 지읒 갔죠. 진짜 지읒. 예. 뭐라고 지금 씨. 겁나 욕해. 아, 쟤는 말이야. 쟤는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지금 봐봐 저러면 안 돼. 쟤가 이래서 쓰레기 취급받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열받지. 옛날에 그 코치 시절 때 갈군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쌍욕을 하고 있으니 방송에다 대고. 예, 그 아저씨 요거도 먹을 만해요. 요거도 먹어도 모자라. 요거도 먹는 것 말로 모자라. 벌금 때려야 돼. 운동선수들도 무식한 놈들 많아.
그러니까는 그 여자 선수들 뭐 함부로 막 그 알죠? 예. 네.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아휴, 너 왜 그러냐 진짜. 새끼들 그런 새끼들 안 돼 그거 진짜. 그, 되겠습니까 그거? 그죠? 어디 씨 여자 선수라고 함부로 막 말해. 그 아저씨 방송 안 봐. 농구는 좋았지만 그 아저씨 방송 기분 나빠서 안 봐. 너무 애들 함부로 막 욕해. 아, 예, 맞아요. 그분 맞아. 시읒, 시읒, 시읒. 예. 그런 분들 얼마나 불쌍해. 그,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급 될 수 있는데, 야, 진짜. 그 방송이니까 순환된 거지. 고딩은 건드렸단 얘기요, 고딩을. 그치? 그 또, 아니, 사귀면 내가 말이나 안 해. 그냥 강제로 그냥 사귀지도 않는데. 사귀면서 좋아하니까는 뭐, 좋아하면서 그런 거는 뭐 법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근데 걔는 강제로 한 거니까, 그냥. 쓰레기죠, 쓰레기. 사귀면서 뭐 좋아해서 뭐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건 뭐 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이거는 그냥 강제로 한 거잖아 강제로 쓰레기지 쓰레기. 아 둘이서 너무 좋아해서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쟤네는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에이. 근데 웬만하면 저렇게 실명고론 하지 말고 초성으로만 초성으로만 해도 우린 다 알아들으니까는 초성으로 불러주시는 게 좋을 거야. 어우야. 이 다음이 끝판이야. 와씨. 아 저거 어떻게 피해 저거. 참 말도 안 되죠. 어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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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다. 와 왕 캐릭터 하나로 깼다. 야호. 캐릭터 하나로 깨버리기. 야 유도탄이라서 겁나 피해야 돼. 캐릭터 하나로 처음 깨봐. 멋있게 X, Y, Z. 캐릭터 하나로 처음 깨봐. 고양이 아주 그냥 깍쟁이 같아요. 잘 때 막 제 얼굴 올라가서 막 얼굴 머리 감은 냄새도 맡고 막 별짓 다 해. 어? 이거 뭐야? 엔딩 또 이러네? 예. 네. 아씨 왜 이러냐? 엔딩 맨날 이러더라. 네. 냅둬 봐야지. 엔딩 왜 저렇게 날아갈까? 네. 저녁 일찍 먹고서 또 뭐 내일을 대비해가지고 극투나 잠깐 놀까 뭐 어쩔까 모르겠. 어? 엔딩 어떻게든 안 나오네? 아 어이가 없네. 엔딩이 안 나와요. 엔딩 원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안 나와 엔딩이. 아씨 에이 모르겠다. 난이도가 좀 난이도가 이지라서 그런가? 뭐 그런